없어요. 뭐 친구는 많니? 네, 많아요. 그럼 친한 친구 몇 명이야? 다요. 특히 몇 명인데? 32명이요. 그럼 자기네 반이 한나 32명인 거예요.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다요.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좀 지치게 되면서 그렇죠. 자기를 잘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가는데 좀 힘든 경우가 있고, 또 자기 표현 어려워하는 경우에서 또 다른 타입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. 표정은 지금 막좀 우울해 보이고 화가 난것 같은데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. 아니에요,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고요. 또 병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의사소통, 특히 언어적으로 말을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,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잘 하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입을 꽉 다물어 버리는 이제 선택적 항구충 같은 경우에는 병적인 의사소통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뭐 의사소통 얘기하면 내 아이가 말을 몇살때뭐 하기 시작했고요. 얘가 무슨 뭐 언어가 남들보다 빠르고 늦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큰 범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얘가 뭐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건 아닌지, 남의 말을 잘라먹는 아이는 아닌지,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은 아이는 아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.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. 누가 뭘 물어봐도 몰라, 기억이 안 나, 글쎄라는 말로 그 상황을 대충 넘어가고 상대방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는 아이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? 오늘은 슬기와 미르가 만나기로 한 날, 슬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미르 때문에 늘 속상하다고 하는데요.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 첫 번째. 너도 이책 보고 있어? 어때? 이책 재밌지? 과연 미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? 나 스마트폰 사고 싶다. 미르야, 이책 재밌냐고. 응? 게임기도 사고 싶어.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 이렇다. 상대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한다. 의사소통 안 되는 상황 두 번째. 어제 스마트폰 산다더니 샀어? 딴소리를 했던 미르,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? 미르, 히솟하기에 너무 집중한 걸까요? 답답해. 내말 들은 거야?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 이렇다. 상대가 말을 해도 반응이 없거나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.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 세 번째. 입학식을 다녀온 미르. 미루 왔구나. 네. 미르야, 학교 어땠어? 새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니? 몰라. 왜 몰라? 새 학기 시작했잖아. 새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냐고. 몰라. 왜 모른다고 해? 대답 좀 해봐. 몰라. 의사소통 안 되는 아이 이렇다.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전달을 잘 못한다. 질문하는 사람보다 더 답답한 건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아이일 텐데요. 의사소통 안 되는 우리 아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약세 가지 유형을 함께 봤는데요. 마지막처럼 정말 몰라, 몰라 하는 애 같은 경우에는요, 선생님,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나라고 부모님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이제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보이는, 아니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냥 정말 기질적으로 얘가 이런 건지, 아니면 내가 뭘또 잘못했나? 부모님들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. 지금 두 가지 요인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기질적인 요인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.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억제하는, 그러니까 좀 많이 참는 기질을 타고난 아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아기 때도 별로 많이 울지도 않고 아파도 막 되게 참는 아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지 해서 좀 표현을 잘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기질의 아이들이 만일 둔감한 부모를 만났다. 조금 보면은, 이거는 보통은 애들이 좀 여기에서는 좀 징징대거나 요구할 수도 있는데, 우리는
이상하게 너무 잘 참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다시 되물어준다거나 네. 좀 해주면은 아이가 오, 이런 거 표현해도 되는구나 할 텐데 뭐 제가 말 안 하니까 뭐 다 뭐든지 그렇죠.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런 아이는 아, 참아야 되는구나 해서 더 많이 참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양육 환경의 문제예요. 그래서 학습된 경우죠. 아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거를 자르거나 무시하거나 네. 비난하게 되면 어,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이가 뭔가 이제 속상한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혹은 뭐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가 좀 자기 일을 좀 서운하게 해서 이 엄마 미워 이렇게 말했는데 어,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기분 나빠 엄마 미워? 그 엄마 가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면 아이가 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보다. 그래서 이제 입을 이제 담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특히 이런 자기 표현을 못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억제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네네.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꼭 필요한 아주 필요한 말만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. 조용한 가족들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뭐 자자 먹자 뭐 이런 얘기만 하게 되고 다른 감정 표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하지 않게 되면은 아이도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돼서 아이도 정말 필요한 그냥 단순한 말만 하게 되는 경우가 네네. 되죠. 그럼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좀 소극적이고 자기 표현을